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이 승객이 앉아있다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뒤로 돌면서 넘어질 거예요. 근데 이 승객은 버스가 급제동해서 넘어졌대요. 버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아니면 그냥 평탄하게, 평온하게 가고 있었는지, 그건 뭘 보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거. 손잡이. 손잡이 흔들리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문자를 찍고 있는지, 뭘 검색한지 모르지만, 저 손을 보세요. 만약에 브레이크 잡으면 몸이 쏠리잖아요. 요 손잡이들과 요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는 걸 보시고요. 버스 운전자에게, 시내버스 운전자인데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버스 앞에, 네, 앞쪽 쭉 가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일어나죠? 뒤로 돌면서 넘어지면서! 예, 나중에 흔들리죠? 나중에 많이 흔들려. 왜 흔들렸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앞에서요. 앞을 보고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자,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언제, 여기서, 오! 이상한 소리 들려요. 그래서 뒤를 딱 보고 다시 앞을 봤더니, 황색 신호 들어왔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만 타임이 좀 늦어져 갖고 멈춥니다. 예, 멈추니까 브레이크 잡으면 여기 흔들흔들하죠? 아까 저 승객이 넘어질 때, 이 승객이 넘어질 때 과연 블박차가 위험하게 브레이크 잡았습니까? 아니면 평탄하게 잘 가고 있었습니까? 자, 모든 승객 다 앉아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이 손.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씩은 흔들립니다. 조금씩은. 운전자에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이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승객들이 다 앉아 있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뭐 약을 떨어뜨렸더래요. 그래서 약을 주스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지셨다는 겁니다. 저는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그냥 계속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안 주스 이렇게 주스되는데 왜 굳이 일어나서 주셨는지. 아유, 15년 무사고인데요. 잘못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주행 중에 넘어지신 거래요. 브레이크는 사거리 다 와서 밟았습니다. 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룸미러로 뒤를 확인하고 확인했더니 나중에 쓰러지고, 아, 그리고 얼른 또 앞도 봐야죠. 앞에 봤더니 황색 신호로 바뀌는 거 보고 그래서 그때 브레이크 잡아서 정선을 조금 지나서 멈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운전자에 잘못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승객들 스마트폰 작동 손동작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버스 운전자에 잘못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되고 버스 운전자 잘못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거는 이제는 아니죠.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급제동했다라든가 급출발했다든가 급회전했다라든가 즉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과연 이럴 때도 버스 운전자 잘못이 있을까요? 아, 버스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분도 계시네요.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을까요? 와, 자 전국에 계신 버스 시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불안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10% 버스 운전자 잘못 있다 하신 분들에게 뭘 잘못했을까요? 버스 운전자 잘못 있다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급가속한 것도 아니고 급감속한 것도 아니고요. 90%는 버스 운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차는 앞으로 움직여요. 승용차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승용차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그런 몸이 좀 쏠릴 때도 있죠. 그리고 몸을 차 버스가 가는데 뒤로 이렇게 몸을 돌리면은 중심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 손동작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버스 손잡이는 원래 조금씩 흔들려요. 여기는 조금씩 이 정도로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버스가 이 중력이 앞으로 이동할 정도였다면 이분이 손동작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른 승객들? 그런데 문제는요.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이 10%. 이런 분들이 담당 경찰 조사관이면은 그런 벌점과 범칙금을 무는 거예요. 그래 되면 무사고 경력이 깨지는 겁니다. 버스 승객이 가끔 가다가 스텝이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버스 승객이 의자에서 자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자기가 꿈꾸다가 팍 쓰러졌어요. 운전자 잘못입니까? 졸다가 넘어진 것도 운전자 잘못이에요? 버스에서 다쳤다고 전부 다 버스 운전자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는데요. 옆에 다른 승객들 스마트폰 작동시키는 이 손 동작이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넘어지신 분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